네, 시상에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김영진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진 회장님께서 베스트 가요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항상 그 대한민국 가요 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음악 관계자들, 그리고 오늘은 가수들의 축제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8년 가요베스 대제전 베스 가요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박구윤, 그리고 김양, 축하드립니다. 2018 가요베스트 대제전 베스트 가요상은 박구윤, 김양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박구윤씨부터 수상하시겠습니다. 작곡가 박현진씨의 아들로 잘 알려진 박구윤씨는 2009년 뿐이고로 트로트계의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이후 발표한 두 바퀴, 나무꾼까지 대중들의 큰 사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박구윤씨 정말 열심히 노래하는 가수죠. 성실한 가수, 정말 나무꾼 같은 가수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김양씨. 2008년 우지마라로 데뷔한 김양씨는 시원한 보이스로 당신 믿어요, 웃어야지, 내 사람 등을 히트시키며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데뷔 10년 만에 받는 싱어상이라 더욱 뜻깊은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는야 가요 베스트의 사랑의 나무꾼. 이 나무꾼을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네요. 먼저 이 자리에 서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이 앞에 계십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멘토 우리 박상철 선배님께 이 영광을 가장 먼저 예, 돌리고 싶고요. 힘들 때 가장 크게 응원해 주시고 또 기쁘고 또 즐거울 때 가장 저보다 더 행복해 해주시는 분이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오늘 상을 받는지 알았는지 제 딸이 나오는데 입에다가 뽀뽀를 탁 해주더라고요. 네, 이제 돌이 좀 지나고 있는데 너무나도 예, 큰 축복이 생겨서 내공이 좀 강해지면서 트로트를 맛깔나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수상자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전국에 계시는 우리 가요베스트 우리 PD님들, 작가님들, 그리고 음향감독님, 무대감독님 이하 많은 스태프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방송 보고 있을 제 아내 이수미 양에게 가장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박구윤 씨. 아. 예. 저거 들고 뒤에 이렇게 서 주셔야죠. 그렇죠. 방송 연예대상에서 네. 많이 보는 거죠. 조금 위로 네. 드셔야 예 글씨가 나와요. 저는 네. 처음에 꼬막으로 봐가지고 아니 무슨 꼬막인가라지. 야. 아이고. 예, 너무 많아서 조금 옆에서 도와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양 데뷔한 지 벌써 11년 됐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김양 지지해주시는 저희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늘 제 옆에서 애써주는 김대중 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막내 동생이 뭐만 한다고 하면은 늘 나서주시는 우리 친언니 그리고 우리 새언니도 같이 와줬고 엄마 아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릴 거를 제가 밑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빛나는 가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뿜은 빛을 반사하는 예쁜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너무 아름답게 하십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 자, 우리 박구윤 그리고 우리 김양 씨가 베스트 가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